예,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색 보정 이후에 색 연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샘플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물론 이 영상 자체가 지금, 연출도 돼 있고 색 보정도 잘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느낌의 세피아, 그러니까 따뜻한 느낌과 그 다음에 좀 차가운 느낌의 영상을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빼주고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영상을 진행을 해보는데, 뷰에서 비디오 스코프를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차가운 느낌의 영상을 좀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차가운 색깔로, 난 색깔로 이렇게 좀 색깔을 이렇게 빼보고요. 네, 칼라 휠에서 미드톤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렇게 조금만 올려주고 더 섀도우 값을 이렇게 살짝 내려주겠습니다. 조금만. 그리고 전체적인 값은 살짝 좀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색깔도 미드톤을 좀 이렇게 살짝씩 좀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짝만 이렇게 빼도록 하고요. 네. 글로벌은 좀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쪽 하늘과 산이 있거든요. 이걸 좀 색깔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바꾸냐? 슈퍼세츄레이션 커브즈에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마스크를 좀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뷰 마스크를 좀 보고요. 예, 시프트를 누른 상황에서 예, 조금 더 이렇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조금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니스를 이렇게 조금만 더 주도록 하죠. 뷰 마스크를 해제를 끄고요. 슈 세츄레이션에서 살짝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죠. 이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색깔이 이렇게 묻어나기 때문에 묻어나는 색깔을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다시 뷰 마스크에서 여기 여기만 이렇게 잘 색깔을 좀 찍어보도록 하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뷰 마스크 예, 이렇게 하고 예, 이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를 눌러보고요. 그다음에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스크에서 Add Shape 마스크를 또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 이쪽만 이렇게 놓겠습니다.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놓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이 이렇게 가면서 이런 식으로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슈 여기 이렇게 너무 색깔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말고 이렇게 찍어보고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약간 이 색깔, 이 색깔 부분만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쭉 올려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쭉한 정도까지만 이렇게 올려보죠. 그 밑에 믹스가 있습니다. 오렌지 컬러도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요. 믹스에서도 이렇게 살짝만 해보죠. 네, 이펙트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컬러가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좀 바뀌었죠. 지금처럼 예, 좀 아침이 좀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새벽에서 아침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 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줘도 될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세피아 느낌을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얘도 좀 세피아 느낌이 강한데요. 흑백이 아니라, 색이 좀 빠진 느낌의 세피아를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우선 컬러 보드는 저는 만지지 않고요. 컬러 보드에서 노출만 좀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 정도 노출만 올려보고요. 세츄레이션에서 좀 이렇게 컬러의 전체적인 채도값을 좀 떨어뜨리고요. 컬러 휠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색깔을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빼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을 좀 빼보도록 하죠. 이렇게 살짝만 좀 채도도 살짝만 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보죠. 이렇게 우선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하이라이트에서 좀 올려주고요. 이렇게 올려주고요. 섀도우에서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섀도우고 이게 너무 맞지가 않거든요. 거꾸로 저는 섀도우를 올려주고요.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낮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드톤도 살짝만 이렇게 낮춰보죠. 저도. 그리고 여기에서 글로벌도 살짝만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은 살짝만 위로 올려보죠. 살짝만.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금만, 이 정도만 하죠. 세츄레이션 너무 주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보드에서 세츄레이션을 살짝만 이렇게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노출값에서도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좀 모아보죠. 어둡게 살짝만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이펙트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밝긴 하죠. 밝아졌죠. 밝아졌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컬러 커브즈를 좀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붉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붉은 것을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살짝 더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정도쯤에서 살짝만 낮춰보죠. 이렇게 살짝만 아까 그 미드톤에서 살짝 어두운 쪽으로 가는 경계를 여기는 좀더 도로색이 좀싹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주황색 붉은기가 보이는데 살짝 이렇게 해서 낮춰보도록 이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색을 만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이용하거나 특정한 색을 이렇게 스포이드로 찍어가지고 또 전체적인 피부톤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약간 세피아긴 한데 강한 세피아는 아니고요. 살짝 준 세피아 정도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포고요. 애프터. 그리고 도로도 조금 더 이렇게 환하게 좀 올려놓은 거죠. 전체적인 색을 환하게 살짝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도 좀더 컬러 휠, 컬러 보드를 여러 개를 더좀더 겹쳐도 그러니까 컬러 휠도 여러 개더 겹칠 수 있습니다. 대신 잘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색 연출을 좀더 다양하게 해 보실 수도 있고요. 마스크를도 잘 이용해서 색 연출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오늘 설명드린 아주 간단한 색 연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샘플 영상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다양한 스타일의 색 연출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